한달 동안 0.45%나 증가한 게 정말 많이 주는 거죠. 예. 참고로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16%였는데 이게 예. 0.4% 되니까 정말 이 정도만 사실 오르면 걱정이 예. 없는 예. 그 정도 레벨인데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했고 특히 강동이나 영산도 거의 한 1%씩 오르는 예. 이런 모습을 아. 보였고요. 참고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대전 대덕이 거의 한 1.6% 예. 지방 도시들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. 연수구 같은 경우도 1.6% 정도 예. 그러니까 아직 그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서울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있고 예. 지방 전국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 인천이라든가 경기 예. 일부 지역 같은 곳에 타오르던 강력한 상승세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조금 뭔가 찝찝한 그렇다고 예. 해서 또 그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처럼 매월 한 2%씩 오르거든요. 예. 예, 그렇게 오르던 급등세들은 진정됐고 예.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면 진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을 보면 그냥 잠깐 숨고르기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교차되는 시기 같습니다. 지난주에 그 미래에서도 그 이광수 의원도 한번 좀 출연하셨었는데 예, 저도 그때 한번 뵌 적 있죠. 거래량이 일단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거래량이 굉장히 팍팍 줄어든다고 하던데 예.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황을 좀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거래량도 좀 굉장히 줄어들죠 지금. 맞습니다.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월 거래량이 아파트 예. 기준 1,000건대 기록하고 그랬으니까 예.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냐면 150만 호 정도거든요. 예. 그러니까 150만 호 중에 10%만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고만 쳐도 예. 15